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까요, 말까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죠. 그럼 제가 개개인의 그런 질문에 따라서 조금에 대한 결론은 다르지만 제가 지키는 근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길게 잡아라. 뭐 크게 잡아라. 그래서 제가 숙제를 뭘 드렸어요? 20년 후에 목표를 드렸습니다. 자, 경매를 받아놓고 잔금을 1년, 제가 이걸 짧게 잡아서 그렇지 1년도 더 걸리는데, 제가 초보 때 경매를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제가 실력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의뢰를 안 했어요. 조그만 빌라나 조그만 아파트. 그분들한테 항상 경매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낙찰을 받으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잔금 낼 때까지. 그럼 낙찰 싸게 받았다고 그것만 듣고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포기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이 작으니까 대체로 신혼부부들이 제가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럼 낙찰 받고 그 신혼의 꿈, 그 신혼집을 거기다 꾸미고 거기서 애도 낳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애 하나 낳고 잔금 내고.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애둘 낳고 잔금 내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 경매할 때 어마어마한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과거에.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요, 원칙은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예요. 제가 오늘 2019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오셔서 경매하면서 한 10년씩 보유하고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제로라고 하긴 그러니까 한 90%는 안 그러실 거예요. 짧게는 몇 달, 좀 길게는 한 5년 이내.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래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20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20년, 1억을, 20년을 그냥 갖고 계셨어요, 현찰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를까요? 뭐, 은행 이자 오르겠지. 맞죠?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금으로 갈까요, 금? 금을 갖고 있었어. 1억 어치를 금을 바꿔갖고 금으로 갖고 있었어. 그럼 몇 배나 올랐을까요? 지금 저랑 연세, 나이 비슷한 분들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첫사랑 뭐 이랬을 거야, 아마. 그때 뭐 무슨 반지 이런 거안 해봤어요? 한 돈? 다 붙였어요? 좋아요. 자, 한 4만 원 했어요, 4만 원. 뭐, 기억 안 나세요? 안 사봤나? 한 4만 원 했어요. 순금 한 돈이. 예, 그리고 지금은 한 20만 원좀 빠지죠? 그럼 5배 올랐죠? 맞죠? 나 오늘 부동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돈 갖고 계실 거예요? 제발 돈좀 갖고 계시지 마세요. 돈이 제일 안 올라.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돈이 있어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현찰. 그냥 금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게 뭐예요? 부동산. 뭐 10년에 2배. 아, 10년에 2배래요. 저 뭐예요? 저기 뭐 강남, 서초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5년 안에 10억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건 두 번째로 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5배 올랐어요. 그럼 현찰을 왜 갖고 있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찰은 왜 갖고 있는 거냐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 쓰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쓰려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건 계속 낮아져요.
20년 전에 짜장면이 3,000원이었어요. 지금 한 7,000원 된대. 그럼 한 3배, 2배, 3배 올랐대. 그러면 그 짜장면 사장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고 물가가 상승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화폐를 뭐 걷어들인다 이런 건 개념은 없습니다. 더 찍냐 덜 찍냐지.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아직도 현찰을 쥐고 계십니까? 현찰은 쓸 때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현찰을 빨리 다른 걸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싫으면 금으로 바꿔 놓으세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근데 금값이 진짜로 금값이 오르는 걸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단위가 좀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까요 말까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죠. 그럼 제가 개개인의 그런 질문에 따라서 조금에 대한 결론은 다르지만 제가 지키는 근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오지. 그때 사기당해서 뭐 해서 잘못 샀대. 그건 과거일 뿐이고 파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무슨 말씀 드려요? 쓸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파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죠. 왜? 영 잘못 산 부동산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2년, 3년을 보면 잘 모릅니다. 5년, 10년, 15년을 보면 뭔가 확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내가 돈을 들고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10년, 20년을 보관해 놓는다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싫으면 금으로 사세요. 내가 금 투자자가 아니야. 난 금을 잘 몰라. 근데 무조건 오르니까. 그렇다고 이거 갖고 주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 때는 언제예요? 금을 팔 때, 부동산을 팔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투자 계획이 있거나 쓸 일이 있거나 소비를 해야 되거나. 여러분들 돈 벌어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있잖아. 왜 말을 안 해? 아, 부동산? 그럼 부동산 사면 됐네. 이제 끝났고. 그거 왜? 동산도 있어요? 차, 헬기. 어, 좋아요. 요트. 뭐가 제일 비싸요? 차, 헬기, 요트. 요트가 제일 비싸요. 게임도 안 되게 비쌉니다. 헬기랑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몇백억, 몇천억짜리도 있어요. 원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너 돈 벌면 나한테 요트 좀 사줘라 이러더라고. 나는 요트가 차보다 몇 배만 비싸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요트 살라고 뭐 해봤더니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선박하는 비용도 주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헬기는 제가 죄송하지만 사보려고 했던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그런 건 안 해봤는데 자 그렇게 뭔가를 사기 위해서 파시는 거는 소비는 말 그대로 소비예요. 내가 젊은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너 재산 1호가 뭐냐? 차래. 할부 60개월이야. 그건 부채예요. 부채. 재산이 아니고. 아셨죠? 집도 마찬가지야. 오르지 않는 집을 매번 이자만 내고 있다면 이건 부채예요. 이자보다는 올라줘야 이건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랑 같거나 떨어진다면 이건 부채입니다. 근데 그게 부채니까 사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차 필요한 사람은 사셔야지. 하지만 알고 가시란 얘기. 알고. 자 다시 그렇게 소비하실 때나 다른 투자 더 좋은 투자를 하실 때 금에서 부동산으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걸 하실 때 이제 파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행 절차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갑니다 다시.